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유통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식시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가 되겠는데요. 먼저 온라인 장보기 쇼핑몰들은 매출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백화점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편의점은 기업들의 재택근무가 다시 확대되면서 오피스 상권 매장 매출은 줄어들겠지만 또 가까이에서 쇼핑이 가능한 주택가의 편의점 매장 매출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는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유통업종 중 하나입니다. 오후 6시 이후에 외부 식사가 어려워지면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밀키트나 식재료 등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마트는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밥 수요 증가에 따라서 매출이 1.7% 늘었죠. 하지만 트래블 버블 추진 소식에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던 면세점은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다만 현재 백화점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바로 중국인 보따리상이죠. 이 중국인 보따리상들에게는 거리두기 단계 강화가 별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돼서 역시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워야겠습니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백화점은 오프라인 소매 유통업계에서도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던 업종입니다. 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당장 주요 수도권 지역 호텔들은 폭탄을 맞았습니다. 수도권 지역 숙박시설은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전체 방 중에서 3분의 2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호텔마다 예약 취소 연락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호텔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예약팀 이외에도 재택근무 중이던 직원들까지 달려들어서 지금 예약 취소 연락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름 휴가 기간이라서 평일에도 호텔이 만실이었는데 가장 최근에 예약한 고객부터 취소하고 있는데 대부분 고객들은 이걸 아무리 정부 정책의 시행이지만 이해하기 힘들겠죠. 강하게 항의하면서 뭐 가령 포인트 적립을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분들도 있어서 호텔 측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라는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호텔을 비롯해서 마치 작년 3월 달 수준으로 돌아간 것 같죠. 모두가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코로나 피해주. 그렇다면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투자할 기회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모두가 안 좋다고 이야기할 때가 저점일 수도 있으니까요. 역시 관련 아이디어를 전문가들과 함께 계속 이야기하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 수출 실적이 좋다라는 소식을 저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3개월 연속 수출이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수출 기업 10곳 중 6곳은 사실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익률 감소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 이후에 기업 간 경쟁이 아주 더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국내 수출 기업 300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해외 경쟁 강도가 아주 심해지고 있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10개 중 8개 정도에 달했고 1개 기업 정도가 뭐 괜찮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한상의 관계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등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또 주요국의 신산업 선점 경쟁, 또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ESG 경영, 또 테이퍼링으로부터 비롯되는 양적 완화 축소와 친환경 시장을 앞으로 친환경 산업을 구축해야 한다는 논의에서 나온 탄소세 부과 등 새로운 도전과 또 미래 불확실성이 누적되고 있는 것이 기업들에게 계속 피로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경쟁이 심해지고 가격 인상은 어려워지면서 이익률이 떨어지는 것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제품 가격에 고스란히 인상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죠. 중소기업들은 특히 대기업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응답기업 중 최근 이익률이 감소한 기업이 10개 중 6개에 달했고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기업도 10개 중 5개에 해당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경기가 워낙 좋고 또 기저 효과로 실적이 좋아진 수출 기업들의 가려진 10개 중에 6개 수출 기업들은 경쟁 격화, 시장 점유율 하락, 이익률 감소에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 현장 체외진단 기업
ST바이오센스와 일반 공모주 청약 절차를 마치고 오는 16일 유가증권시장에 입성합니다. 최근 송중기 씨를 내세워서 TV 광고까지 하고 있던데요. 상장 시기가 아주 절묘하죠. 코로나19 4차 대유행 영향으로 진단키트주가 요즘 다시 상승세에 오른 가운데 ST바이오센스가 바로 이런 시점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를 시작하게 돼서 흥행을 이어갈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일반 공모주 청약을 마무리했죠. 평균 경쟁률이 274.1로 증거금은 약 32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약이 흥행하면서 삼성증권, KB증권 등 일부 증권사에서는 균등 배정으로 한 주도 받지 못하는 투자자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 5일에서 6일 진행한 기관 투자자들 수요 예측 경쟁률은 무려 1000대 1을 넘어서서 성황리에 마무리됐었죠.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 이 진단키트 핵심 수익으로 둔 ST바이오센스의 실적이 예상보다 더 커져서 사실 지금은 싼 수준이 아니냐, 앞으로 더 흥행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젠, 휴마시스 등 ST바이오센서의 동종 업계 그룹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한 것도 공모가가 싸다는 인식을 하는데 한몫했습니다. ST바이오센서의 상장 직후 시가총액이 5조 3,700억 원으로 지금 현재 시젠이 4조 6천억 원인데 시젠을 제치고 새로운 진단키트 대장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상장을 하게 되면 이런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주가의 하방 압력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은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17만 명의 소액 주주가 투자했던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최대 주주 변경이 임박하자 거래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거래 재개 조건 중 일부가 이번 주에 해소될 예정이고요. 다음 달 경영진 교체까지 이루어진다면 조기 거래 재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만 변수는 이 M2N의 유상증자 흥행 여부입니다. 만약에 유상증자가 철회될 경우에는 즉시 600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죠. 오는 15일 M2N은 신라젠이 진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신주 1,875만 주, 지분은 약 20%가량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자, M2N이 이번 유상증자에 총 6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게 되고 이후에 M2N은 진행 중인 이 1,278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유치해서 브릿지론을 상환하고 이 중에 200억 원의 신라젠에 추가 투자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 최대 주주 변경 이후 신라젠은 오는 8월 13일 임시 주총을 열고 경영진 선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직 세부 사항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메타패스를 활용한 지적재산권 IP 사업 확대에 나섭니다. 웹소설, 웹툰 IP를 기반으로 애니메이션과 영화, 드라마 등 2차 창작물을 제작한다는 기존 구상에서 시야를 가상세계로까지 넓힌 겁니다. 스토리 콘텐츠를 메타버스에 구현해서 생태계 확장은 물론 앞으로 홍보 효과를 통한 콘텐츠 재유입 등 쌍방향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를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제트는 최근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네이버 웹툰을 상대로 약 50억 원 규모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 제트가 모회사인 스노우를 제외하고 네이버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수혈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증자가 마무리되면 네이버 웹툰은 네이버 제트의 지분 3%가량을 보유하게 됩니다. 자, 오늘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주요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보증권 영업부로 가겠습니다. 오기철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요 이슈 전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뭐 7월 달 들어서 각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서머 랠리에 대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한번 일단은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뭐
그동안 발표했었던 삼성전자나 포스코 등은 일단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정도로 좋게 발표했고요. LG전자 역시도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하는 등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실적은 상당히 좀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환율 상승에 따른 외국인의 자금 이탈과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에 관련돼서 확산되는 그런 것들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생각보다는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좀 실시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그 효과가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한 이제 감염력은 높지만 중증 환자의 비율이 좀 낮아서 이런 부분들의 영향은 좀 단기적으로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끝났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36%로 반등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에서 경기 회복에 주목하는 그런 흐름으로 좀 약간 좀 변화가 되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중국의 이제 작년 4월 이후에 지진율을 인하를 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0.5% 인하를 했는데 약 177조 원 정도의 유동성 공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작년 4월에 중국에서 지진율 인하를 했을 때 지수가 약 2,800선에서 3,400선까지 약 3개월 만에 20% 정도 상승했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증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썸머럴리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잡기에는 좀 약간 좀 이른 국면이 아닌가 그래서 좀 기대를 가져봐도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고점 대비해서 약 3.8% 정도 하락을 해서 추가적인 조정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국내 주식 목표 상단 수준이 약 19.8% 정도였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을 일단 접근한 걸로 보여져서 국민연금에 대한 그 매도는 일단은 어릴달락 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테이퍼링 이슈 이후에 순매수 전환됐다는 점을 볼 때 최근의 매도세는 일단은 클라이막스는 좀 지나간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일단은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도 좀 일단락된 전망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시장을 일단은 아직까지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요인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만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장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군들로는 LG전자나 삼성 SDI, DB하이텍 등의 그런 종목군들로 압축해서 시장 접근하시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면서 지난주에도 우리 주식시장이 아주 요동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도 변동성이 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말씀하신 그 실적 개선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런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영향이 일단은 피크를 좀 찍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중증 환자의 그런 치사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높다 그러면 상당히 좀 우려가 될 만한 사항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고 마무리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